요아킴이라는 모범적인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 칩시다. 그분이 이제 목축을 해요.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요.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좋은 양 한 마리 바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. 요아킴이 네.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끔 양을 한 마리를 골라서 바친단 말이죠. 예뻐 보이고 기름진 그런 살찐 그런 양을 이제 골라야 되고 품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. 네. 이미 성전에 올라가기 전부터 마음은 은혜 속에서 네. 충만한 가운데 이제 올라가요. 네. 제사장님이 거기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죠, 그죠. 아이고, 우리 요아킴 집사님 네. 또 오셨네요. 네. 이제, 아이고, 집사님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네. 오늘은 제가 또 감사해서 번제를 한 마리, 순양 한 마리 바치려고 왔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네. 내역 1장에 있는 매뉴얼대로 쭉 진행을 하는 거죠. 네. 바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셔요. 네. 이제 요아킴도 알죠. 하나님이 내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구나. 특별한 감동이 또 와요.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고 또 다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은혜로 나가서 열심히 힘있게 살아요. 그게 이제 번제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마음을 드리고 번제를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뭐 양이나 이런 걸 드리지 않고 지금 헌금을 내는데 네. 아 내가 너무 좀 너무 적게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는 저희가 없겠네요. 너무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갖거나 뜨부심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소를 바치는 사람은 능력이 그만큼 되는 사람. 소위 말해서 뭐 상류층, 고위층, 사회 지도층 그런 사람들은 소급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소를 바쳐야 되고 대부분은 이제 중산층, 양 염소 수준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. 근데 문제는 그 형편이 그 정도가 안 되는 사람들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봐줘요. 비둘기를 키워도 되고 네. 또 산에 나가면은 비둘기가 많았어요. 산비둘기가. 네.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. 차별 없이 정성스럽게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을 이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. 네, 맞아. 헌금도 괜히 11조 낼 때 시험 들거든요. 아, 오늘 그렇죠. 만 원만 낼까? 조금 낸다 해서 죄책감 느끼지 말고 자기의 능력만큼만 하면 돼요. 문제는 능력만큼 안 하니까 그게 우리 그러니까. 문제죠. 알겠습니다, 목사님. 어묵 식을 것 같아요.